고관절 골절은 사망 위험도 꽤 높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은요, 2년 안에 사망할 가능성이 약 70%에 달하고요. 이 수술을 한다 해도 이 2년 내 사망률이 이제 30%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근감소증 환자는요, 일반 환자보다 이 고관절 골절로 인한 사망률이 무려 3배나 높다고 합니다. 3배씩이나요. 네. 와. 정말 무서운 얘기인데 거기에 또 그 근육이 빠지면서 살에도 자주 걸리고 무릎이랑 또 허리 통증도 생겼다고 하는데 이것도 근감소증이랑 연관이 있습니까? 네, 우선 이제 사례가 자주 들리는 거는 근육이 줄어들면서 현아, 저작근, 인두 근육에서도 근육이 점차 감소하고 기능이 떨어져서입니다. 문제는 이 사례가 자주 들리면서 음식물이 식도가 아닌 호흡기계 쪽으로 넘어가서 폐렴과 같은 호흡기 질환이 더 쉽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이나 허리 통증이 심해지는 것도 이 근육은 관절과 뼈를 보호해서 통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근육 감소로 이 기능이 떨어져서입니다. 이제 거기에 더해서요. 네. 이제 근감소증이 오면 생길 수 있는 증상 중에서 특히 위험한 게 바로 고지혈증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이제 기초 대사량도 이에 따라서 이제 줄어들고요. 그만큼 이제 복부엔 지방 축적이 이제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지방 축적이 많아지면 이제 혈관에도 지방이 늘어나면서요. 이제 고지혈증 위험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심혈관 질환이 생길 위험도 같이 또 따라서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제 근감소증이 있는 사람은요,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무려 76%나 높다고 합니다. 네, 그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은 돌연사 위험도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근육이 없으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는 정말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근감소증은 이렇게 만성질환을 일으키고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한 질환입니다. 연구에서도 근감소증을 진단받은 그룹은 사망률이 2배에서 최대 10배까지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대부분 그 근육이 줄어든다는 건 나이를 먹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로 위험하다면 정말 아예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병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 2017년부터요. 네. 세계 보건 기구에서는 이제 근감소증을 정식 질병으로 등록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적극적인 치료도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2021년부터 이 질병 코드를 부여해서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근육이 생기는 속도보다 빠지는 속도가 더 빨라서 근감소증이 더 쉽게 올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성인 중 여성은 30.7%, 남성은 21.6%가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근감소증이 오래 지속되면 만성질환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빨리 치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 근감소증을 완치시킬 수 있는 치료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진단을 통해서 음식이라든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